아니, 그 정도면 괜찮겠죠? 이거 하나. 제거 챙겨왔어요, 언니. 진짜. 요거. 아, 우리는 이거 오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비? 누구랑 얘기하니? 정말 술에 진심이라서 내 얘기 안 들. 여보세요. 어차피 쓸 거면 그냥 쓰레기만 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쏟아지게 진짜 잘 끄네요. 어떠세요? 더 미칠 것 같아요. 잡아드릴게요. 캠핑 왜 하세요? 아, 왜? 왜요? 자, 캠핑 왜 하세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근데 힘들긴 하다는 거네요. 오늘 같은 날, 더운 날에. 네. 그래도 비켓님 그거 캠핑 유튜버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늘셨죠? 어떤 점이요? 이렇게 대충 인터뷰 하실 거면 안 하겠습니다. 자, 맞아, 열심히 쳐주세요. 생각이 안 나네요. 원래 이런 컨셉 유튜버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길이 뭐 소리 와 물이 꽤 깊다. 하기는 했네. 엄마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자리. 자, 만들어놨어. 와사비 조금 가져왔는데. 와사비를 가져왔어요? 그 짜 먹는 와사비. 좋지 좋지. 우리 다 같이 짜네요. 아 좋아. 뭐 할 거 맞지? 뭐 할 거면 막걸리. 콜라우도 맛있는데요? 이거 맛있는데 아까 딱 처음에 딱 먹으니까 이거 또 그거 값도 또 다르게 값도 다르게 하는 게 잡는 게 와와와와 지금 먹는다. 버터 먹어라. 인정경의 대한곱창이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줄 서서 먹는 거예요. 네. 하하하. 뭐 라디오스타 보면서 SS 난 체리나 좋아해가지고 지바 그 체리나 옛날에 저희 알바했는데 지금 샤워하는데 진짜 중학교 때부터 이거 불렀는데 뭐 아까 그런 느낌으로 불러줘야 돼요 사랑하사 자일 좋은 나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가면 그게 맞나요 그래 널 사랑해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침 나와 아 침 나왔어 제가 쿨한 척 하면서 오자 이거 브루노 마스가 맨날 안... 울었어? 혜선 씨 안 가면 안 되냐고 진짜 너무 참담하면서 인재다 인재다 아니 인재 되려고 지금 인재다 이거 하면 진비물 영상이 왜 하나 둘 셋 해요? 양은 제가 간을 못해서 그냥 막 넣을게요 아 한 개 더 까르거든요 레몬즙 레몬이 없어가지고 즙으로 대체 하이볼 완성 짠 하이볼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먹던 하이볼 맛이 날까? 자, 짠 해보세요 세 분 사대형 나 손흥민인 줄 순간 나 손흥민인 줄 안 보여. 안 보여? 심령처럼 보여. 그런 분위기.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진지한 거지. 뭔지 알겠죠? 이런. 그리고 왜요 형? 왜요? 진짜 싫어하니까.
지랄 했다니까. 달이 엄청 컸던 날이 있었어요. 2008년도가 05년도에 그 작업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달이 평소에는 이만큼으로 보이면 그날은 이만큼으로 빨갛게 약간 그런 달이었는데 그 누가 봐도 달이 무서웠거든요. 그 갑자기 해 그니까 가려지는 날 아니에요? 약간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면으로 달이 보였었던 우리가 내려가는 길에 근데 오빠 다 피곤하지 쩌다가지고 하는데 달을 잡히고 그러니 엄청 오늘 달이 좀 찼다 약간 이런 스타일 잘 됐네 그러다가 우연히 대학로 갔다가 만났는데 여전히 잘 지내? 근데 여자친구 생겼대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오빠는 그랬더니 직녀라고 돼있는 거예요 지인 견우가 그런 걸 해야 될까 하지 우리 아직 청춘이야 나는 근데 난 봉준호 박찬욱 좀 안 맞더라 어떤 거 보고 그랬어요? 그냥 복수는 아예 것도 피노도 다 불러준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그래서 그냥 불러내야겠다 검은빌로 팔고도 좋고 오! 잘 뒤집었다 번갈아가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먹다가 뭐 잘한다고요 언니 알겠어 제대로 안 딴 맛집 아니에요? 딸 동구에 있어? 네 현우 언니 집 바로 앞에 여기 여기 포 아니에요? 됐어요. 가야지 돌아가야지 와 쓰레기 봐 죄송합니다 등산하시기 전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물이 숨을 쉬고 숨을 넣었다 여기서 가져가서 분리수거 저기요. 와 이거 꽃봐요 언니. 예쁘다. 인스타 충돌 이것도 동영상에 나와야지